애초에 많이 빠졌습니다. 빠졌고 방금 밥 먹고 와가지고 지금 살 쪄봅니다. 하이하이 반갑습니다. 형 오늘 뭐해? 오늘 삼촌 장례식 갔다가 왜 점점 살 빠져, 브로? 네, 이제 그냥 살좀 다시. 아 근데 빼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내일 학교 저안 갑니다. 저는 3주 동안 학교 쉬기로 했고요. 머리 좀 자르니까 달라져 보여. 오케이, 땡큐. 그래서 그냥, 아니 저 지금 존나 괜찮습니다. 괜찮고 지금 존나 하이텐션이고. 그래서 그냥 오늘 TMI 기분 좋다. 삼촌 좋은 데 가셨다고 생각하면 될까? 괜찮습니다. 형은 왕이 될 거. 어! 씨발 존나 나이스! 난 왕이 될 거요. 아 짧은 머리 적응한대. 나 적응한대. 내일 전 앨범 커버 찍으러 갑니다. 살안 빼는 게 훨씬 나아. 이건 나도 근데 빼려고 뺀게 아니라 빠진 거라. 피자 먹었고. 짜잔. 여기에서 저를 찾아보세요. 저 찾기 되게 쉽습니다. 여기서 저를 한번 찾아보세요. 뽀 한번만 해줘. 뽀! 여기에서 한번 나를 찾아봐. 찾기 되게 쉬울 거야. 공연 존나 재밌었지. 근데 더 재밌게 하지. 맨 앞, 맨 밑, 오케이. 그저 사랑스럽다, 항상 고맙다. 저 때는 머리가 지금보단 길고 쇼미더보단 짧았죠. 제일 미치게 생긴 분. 준이 안녕. 뭐해? 아 그냥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저기 저희 학교고 저게 20년도였나? 그랬을 겁니다. 어제 진짜 공연 재밌게 했고 진짜 요즘 재밌는 삶을 살고 싶어요. 형 목소리 사랑스러워요. 고맙다. 좀더 멋있는 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게. 내일 앨범 커버 찍으러 가고요. 앨범 커버 포토랑 그리고 좀더 다른 포토 찍으러 가고 찍고 이제 인스타에 올릴 제 거에 올릴지 제 거에 안 올릴 수도 있어서 올릴 수도 있고 그러면 쇼미 10일 나갈 생각 아직은 없고 공연 계획도 있나 4월 30일 토요일 저때 여자친구 없었죠 지금도 없고 4월 30일 토요일 2시 맞나? 2시인가 3시에 블루 아, 제 스토리 보시면 알고요. 블루프린트에서 공연합니다. 다들, 아, 저, 이번 앨범에도 안 들어가는 미공개곡. 살 뺐지. 이번 앨범에도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만든 지 오늘 기준으로 만든 지 4일 된 곡. 4시에요, 형? 죄송합니다. 그때 하러 간 거기에서 존나 근데 그게 떼창 시시야. 그한번 들어도 다 알만한 그런 곡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곡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들 존나 뛰어놀 준비하고 오세요. 진짜 저 존나 뛰어놀 생각이에요. 밥뭐 먹었어? 피자 먹었고 라면 저 컵라면은 코코콕 스파게티랑 그 다음에 육개장 거의 2개만 먹고 그 다음에 봉지 라면은 안성탄면만 먹어요. 네. 기대 중. Yes sir. 네,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학교 왜안 가? 좀 사실 제가 음악을 낸 거는 많이 없잖아요. 솔직히 쇼미 끝나고 근데 저 쇼미 끝나고 한 번도 안 쉬었거든요. 보라색 그 그레이즈 아 미안해 형나 이번에 공연 티켓 샀어 여우 씨발 존나 멋있는 새끼 재밌게 놀자
진짜 안 쉬었어요. 계속 작업만 했는데 제가 슬럼프가 와가지고 이거는 날 재정비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작업을 안 하려니까 학교가 음악하는 곳이라 작업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쉬고 재정비하고 그 다음에 다 왜냐 저는 존나게 더 클 새끼이기 때문에 더 커야 됩니다. 저는 만족 못해요. 지금 루이비 헤이 루이비 Fuck them, man. 저거 나한테 씨발 내가 앞으로 커갈 거에 비해서 얼마 안 되는 돈들이야. 이거 씨발 얼마 안 되는 돈들이야. 응? 14살 여기 미성년자 출입 가능해 그날. 루이비 Fuck them, man. 난 씨발 더 난 씨발 더 나 이거보다 더 비싼 것들 씨발 몇십 개나 살 수 있어. 어? 앞으로 어? Fuck. Yes, fuck. 그리고 저는 작업실도 따로 있고 집에도 방음 부스가 있는데 방음 부스 다 뺐습니다. 쿠키 원탑은 절대 못 찍고. 근데 넥스트 폴로가 진짜 넥스트 소리 듣고 하는 거 보고 진짜 존나 솔직히 말해서 부러웠어요. 진짜 존나 부러웠고. 근데 폴로는 그럴만해. 그럴 자격이 있는 새끼야. 그래서 난 아무 말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더 각오하는 거야. 폴로 보고 존나 나도 그거 받았고 나 씨발 존나 할 거니까. 키 몇이에요? 175 정도 됩니다. The fucked up. 루이비 저거 얼마 안 되는 돈이야. 다 앞으로 내가 어? 해나갈 거에 비해 얼마 안 돼. 진짜 존나 안 돼. Fuck. 진짜 동기부여가 됐어 폴로가 나한테. 여기는 그럼 제 방이고 다른 모시발 박스 존나 많고 존나 명품 박스 이거 저 제가 막 산 것들 막 있거든요. 아, 이런 거 오프화이트 Fuck the man, 에이. 존나 삘 받아가지고 개질을 존나 하고 있는데. 아이, fuck. 응? 쇼미 때? 쿤타형. 쿤타형이 진짜 투머치 토커여서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 에이, fucking off white. Fuck the man, 에이. 그치, 더 벌고 올라가야지. 이 정도면 만족 못해. 내가 솔직히 말해서 돈 존나 썼고 솔직히 돈 존나 많이 썼고 루이비통 이런 게 쓰는 거 사람들이 이 새끼 정신 음악 안 내고 이런다. Fuck 이미 나올 거 다 만들어놨어. 다 만들어놓고 지금 피처링 받고 있어. 어? 노래 스타일 한 번 정도 바꿔볼 의향 있나요? 다음 앨범 기대해주세요. 다음 이번에 낼 EP 만약에 이번에 EP 내고도 나보고 플로우 똑같다고 하고 나보고 랩 존나 못한다 하고 그러면 그 새끼들이 병신인 거고. 응? 씨발 난 어 존나 나는 이 존나 갈았어. 어? 그치 썼지만 그만큼 배로 볼 거야. 진짜 난 배로 볼 거야. 너네가 나보고 지랄 아무리 해도 너네는 그래봤자 어? 나, 아 이거 제 팬분들한테 말한 거 아니에요. 팬은 맞지. 근데 앞에 안티가 붙은 그 새끼들 정말 안티 팬도 고맙긴 한데 Hey fuck What the fuck 니네가 씨발 너네가 그래서 방구석에 앉아서 하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 너네가 뭐 씨발 열아홉에 한 달에 백단위 월급 어 최저시급 이상 받아봤냐? 난 받아봤다 비용신아. 열아홉에? Fuck the man. 근데 그게 자기 꿈으로 해봤냐? 배달 그딴 거 말고. 아 배달일 존경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어 존나 뭐 정신 못 차리고 애새끼들 괴롭히는 그런 새끼들 솔직히 이게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어 솔직히 말해서 미국 래퍼들이 래퍼가 된 케이스는 솔직히 미국은 양아치 걔네도 양아치였어. 양아치들이 랩을 시작해서 래퍼가 된 건데 한국은 그럴 수가 없는 구조죠.
근데 저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신 그 양아치들이 뭐냐면 그래도 씨발 아무 죄 없는 나 같은 새끼들 괴롭히는 새끼들 막 애들 괴롭히고 그러니까 남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그런 병신 새끼들 그런 새끼들은 진짜 그냥 양아치 그냥 그거고 근데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그러니까 그냥 노는 애들은 솔직히 래퍼가 맞지 래퍼를 해도 되는 거지 그런데도 한국은 인성을 놓네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거 어쨌든 씨발 난 계속 말했지만 이런 것들 다 응? Fuck 저런 것들 진짜 다 Fuck 저런 거 내가 앞으로 할 것들에 비해서 진짜 다 얼마 안 하는 돈 한 달에 들어오는 거 지금 내가 다 얘기는 못하지만 어쨌든 나는 나 악플 쓰는 새끼들보다 돈 잘 벌어 앞으로도 그럴 거고 진짜 real fucked up bro man 이 진짜 제 친구 중에 NSW 윤이라는 친구 있어요 그 친구 드릴 존나 잘해요 저는 한국 드릴 탑10에 들어요 Yo 시그사워 시그사워 저 친구가 제 원투 훅 비트 만들어준 친구거든요 진짜 존나 잘하는 새끼예요 진짜로 아 들어와서 욕 미안한데 근데 여러분들한테 욕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형 힘내시다 Fuck 난 힘내려고 태어났어 씨발 솔직히 어? 힘내야지 한 번뿐인 인생 하고 싶은 거 하고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뭐든 아 승윤이 형 드릴은 못 참지 그게 맞지 새끼야 너 내 캡처해서 내가 씨발 승윤이한테 나중에 보내줄게 어 yeah man 형 내가 팬아트 DM으로 보냈거나 한 번만 봐줘 오케이 당연하지 당연히 계속 보내줘 나 보내줘 나 항상 내가 시간이 없는 거 아니면은 항상 DM 하긴 하니까 보내주세요 쇼미 11 모르겠어요 아직 생각은 없습니다 Fuck 진짜 난 복받은 새끼고 솔직히 존나 우울한 거 그런 거 많지 누구나 힘들지 근데 저는 더 그래서 그래요 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꿈 이러면 내 꿈 그런 걸로 돈 벌고 직업 가져서 이렇게 힘든데 내가 하기 싫은 거 하면 얼마나 더 힘들까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난 이거 계속 할 거야 앨범은 언제 나와요? 앨범은 아직 좀 꽤 걸릴 거예요 어쨌든 7월 안에는 무조건 낸다 오케이? 근데 그런 이유가 저는 시각 음악은 솔직히 시각화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뮤직비디오 때문도 있고 퀄리티 높이려고 그런 게 많으니까 많이 이해해 주시면은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6ONE 나는 한국의 6ix9ine이 되지 않을 거야 6ix9ine 같은 황지상이 안 될 거야 난 그냥 6ix9ine한테 영향을 받은 존나 멋진 래퍼가 되는 거지 어 농민 형님 안녕하세요 형의 마인드를 따와서 가사를 쓰는 거 어때 이미 그런 곡들도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진짜 많이 기대 많이 해주시면 진짜 너무 감사해요 쇼미 텐 때 왜 토 나오는 팀 갔어 애초에 저는 쇼미 시작할 때도 염따형 나오는 거 딱 보자마자 아 난 바로 저 팀이다 생각을 하고 들어갔고 오 안녕하십니까 언니 형 일주일 뒤에 시험인데 한마디 해줘 존나 야 망쳐도 돼 시험 그거 네 인생에 얼마 안 돼 어? 너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시험보다 더 힘든 게 더 많이야 그런 거를 오히려 이겨내 시험 그거까지 거 뭐 아니야 존나 병신 같은 거야 6ix9ine 이번 노래 줬던데요 믿고 줬대던데 믿고 드는 6ix9ine 맞긴 한데 근데 그렇다고 그 새끼의 범죄가 정당화되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음악적으로만 좋아하고 어쨌든 이것들은 다 그냥 내 한낱 아직 어? 씨발 어? 이런 거 존나 돈 벌어서 샀지 근데 이거 엄마 돈 아니야 다 내 돈이야 씨발 Fuck 19살에 나는 루이비통을 6개를 보유한 새끼야 다 내가 이뤄낸 거고 근데 이거 내가 앞으로 할 거에 3분의 1? 아니 Fuck
10분의 1, 아니, 3분의 1, 2분의 1? Fuck. 0.1%야. Fuck, man. 진짜 난 존나 큰 새끼가 될 거야. 나 적을 때마다 못한다, 그래서, 오빠 사는데 염따병 걸렸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근데 저는 염따형을 보고 자란 새끼가 맞아요. 저는 18년도에 음악을 시작했는데, 19년도였나 동콜미가 나왔고, 전 그때부터 염따형을 좋아했고, 그리고 저는 염따형 옆에 있으면서, 염따형이 얼마나 진짜 멋있는 형인지 많이 배웠어요. 진짜로. Fuck, man. 자신감 본받고 싶다. 나도 자신감 존나 떨어졌어. 나 학교 폭력당하고, 팔 존나 이지랄 할 때, 응? 존나 힘들었어. 방금 그 말 한 번 더 해줘요. 뭐 어떤 거? 부모님 동동으로 명품 사서 자랑하고 토토해서 돈 벌어서 자랑하고 자랑하는 것보다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치 씨발 이게 멋이지. 솔직히 어? 누가 19살에 그릴 줄 아는데 지금 내가 안 끼고 있지만 밖에 어? 엄마 있어갖고 엄마 쉬어야지 일요일인데 fuck은 왜 계속 연말 하나요? 진짜 그냥 제 기분 그냥 fuck은 진짜 그냥 추임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에이 맨 같은 존나 헤이 fuck what 이 어이없을 때 fuck what the fuck 오 fuck man 존나 좋을 때 그러니까 어때 이게 어감이 존나 좋은 것 같아요. 형은 갓 그저 황지 갓 고맙다. 아 맞네 19에 그리지 않은 사람 처음 본. 그래 19에 누가 쳐 그리지 않은데 그것도 사람들 씨발 내 이빨 보고 교정 좀 해주세요. 교정 좀 해주세요. 지랄 fuck man. 나는 교정 fuck 싫어. 교정할 바에는 그릴즈를 두 개나 하고 말지. 괜찮아 오빠 이제 안 아프면 될 거야. 나 지금 내 팔 그지. 가지 마. 내가 경험자로서 말해줄게. 그거 좀 병신 같은 거야. 그거 하지 마. 어쨌든 존나 나는 저 시카 형 왔다. 에이 시카 man bro. 시카 형이 진짜 전 존나 고마운 형이에요. 제 첫 피처링 한 형인데 4월 30일이 저형 공연이에요. 저형 공연인데 저형이 주관하는 건데 나 불러준 거니까. 근데 나한테 제발 곡 한번 개찢어달라고 나한테 부탁을 했기 때문에 맞아. 저 친구가 하울이가 말한 것처럼 나는 라이브용 래퍼야. 라이브용 내 풀 100%를 맛보고 싶으면 라이브 오세요. 공연 꼭 오세요. 4월 30일 오후 4시에 시작하는 시카 콘서트. 오케이? 브로 꼭 와주세요. 가사 쓰는 법 좀 알려줘 형. 가사는 그냥 자기 그대로를 쓰면 되는 것 같아. 사랑해 나도. 그냥 가사는 내가 그냥 지금 내 기분 그런 거 쓰고 뭐 쓰고 하면서 하는 거야. 오바 버닝 건강보다 나는 지금 존나 건강해. 내 멘탈 존나 건강해. MC면 라이브를 해야지. 요즘 그런 래퍼가 없음. 오케이 맞아. 우린 잘하고 있어. 난 잘하고 있어. 그리고 그거 있어요. 라이브 할 때 호흡 딸리면 계속해요. 계속하세요. 형 비트 어떻게 구해? 그냥 비트메이커 알게 된 비트메이커 형들이나 아니면은 뭐 애초에 응? 그런 것들 어디서 하나요? 홍대 블루프린트라는 클럽에서 하는데 미성년자 참여 가능 올 수 있는 클럽이니까 꼭 오세요. 원투 맨날 반복 재생을 들어. 야 그거 라이브로 들어야지. 그거 라이브로 들으면 4월 30일 렛츠고. 오빠 그리즈 뺐어요? 응 뺐지. 밥 먹을 때는 끼면 안 돼. 지저분해져. 멘탈 말고 몸을 챙겨. 오케이 맨 브로 건강한 모습 보기 좋아요. 렛츠고 DDC 폴로 다 레드. 쇼미탈 레전드 디스전 씹어먹은 거 어떻게 생각해? 에이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진짜 레전드는 노페가 형이랑 365형이 있었다고 생각해. 형 근데 비트는 어떻게 만든 거야? 나는 비트 내가 만든 거 아니야. 나는 다 디깅하고 그래서 학교는 다닙니다. 학교에서 타투 뭐라 해? 전 중3 때 학교 들어가기 전에 타투를 하고 들어간 거라 네 학교에서 이해를 해줬습니다. 앞으로만 하지 말라고 했고 그래서 안 했습니다. 학교에서 사인 요청 받나요? 네 많이 받았고 해줬습니다. 1학년들한테 신입생들한테 지금의 모습 보고 부러워할 거 예술을 맞지? 그게 시발 쇼미 10일 지원할 생각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기회가 된다면은 뭐 잘하면은
형 왕따 학생들 안 오, 연락 안 오지? 오지. 오는데, 나 최근 왔는데, 뭐 하냐? 너 요즘 음악 안 내냐? 음악 좋던데, 이 그지로 하길래. 근데, 나는 너가 뭐 하고 사는지 안 궁금해. 이렇게 말했지. 지기 형, 안녕하세요. 학교 친구들이 마팔해달라고 그런 소리 안 듣나요? 듣지? 근데, 뭐, 안 해. 요즘은 안 하고, 애초에 학교 같은 과? 같은 과, 같은 반 애들은 다 예전 1학년 때 팔로우를 해놨으니까. 그리고 안 해, 애들. 근데 형 타투할 때 부모님이 허락해줘서 뭐라 하나? 하고 싶네. 나는 애초에 엄마랑 아빠한테 다 허락받고 했는데 엄마 아빠가 애초에 그렇게 말했어. 대신 네 인생 네가 책임져라. 그래서 난 지금 책임지고 있어. 내가 돈 벌러. 그리고 우리 엄마 곧 생일. 나 엄마 생일 선물 큰거 주려고 지금 존나 준비 중이야. DM 보냈다가 공감 눌러줘서 감사해요. Yes, sir. 나 지경 그 최근에 오셨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토요일에. 아, 보고 싶어요. 저도 한번 태워주세요. 벤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여러분 큰 사람이 되려면 큰 물에서 놀라는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형 나도 힙합 할수 있을까? 자신에 대한 일단은 확신을 가져. 그러면 할수 있어. 통장에 공 6개 넘어요? 공 6개가 10, 100, 1000만, 10만. 당연하지, 씨발. 드림카. 요즘 좀 바뀌었어. 그냥 존나 옛날 차나 아니면은 그냥 중소형 SUV 사갖고 그냥. 나도 할수 있겠다. 메모리 음원실이 아직도 짭짤하노? 그건 내가 말할 수 없고. 어쨌든, 너무 고맙지. 너무 감사하지. 메모리즈 많이 들어주신 분한테. 떡상을 기원합니다. Yes, sir. 감사합니다. 전더 떡상 할 겁니다. 형, 쇼미팅 끝나 학교에서 무슨 반응이었어? 학교, 같은 반 애들이랑 같은 과 애들은 관심 없었어. 오빠 친구들 쇼미팅 나온 거 보고 뭐라 했어? 뭐 별말을 안 했어. 근데 내 친구들은 티안 내고 부러워했지. 근데 오히려 그 부러운 거를 자기의 원동력 삼아서 잘한 게 승윤이야. 그 다른 애들도 그만큼 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그 친구들 존나 같이 올라갈 거야. 우리 04년생이 지금의 84가